속전속결 운명처럼 만난 사랑 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 샴푸 광고 촬영이 한창인 한 세트장. 뭐야 이거? 진짜 고생하는 거 알겠는데 한 번만 더 갑시다. 예? 감독님, 4년째 CEO들이 가장 탐내는 머릿결로 뽑힌 게 바로 나예요. 이가 샴푸 쓰고 내 머릿결 다 망가지면 그땐 감독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쏠린 그곳엔 독보적인 비주얼의 남자가 등장하는데. 아니, 오자마자 머리부터 적시고 보는 이 샤워 중독자는 누구? 눈 따가우실 것 같은데? 아, 개운해. 캣! 아직 보여줄 게 많은데. 나도 모르게 너무 완벽해서 그만. 뭐? 아니 근데 대체 누구예요? 나는 장인화학 이건 사장입니다. 왜? 주목하세요. 이건 이깔 샴푸가 아닙니다. 우리 장인화학의 이름을 걸고 3대째 생산되고 있는 역사와 진정성이 있는 제1등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이깔 샴푸가 아닙니다! 반면 회사원 명의 목숨 걸린 출근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뻔뻔해도 어쩔 수 없어요. 쏘리. 그때 굳이 인파를 헤치고 나오는 이분! 아이고, 급히 오느라 안경도 내려갔어요.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그린라이트? 근데 왜 늘 이런 거 미용씨가 해요?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요즘 미영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같은 회사 소속 민 변호사였죠. 뭐 나는 커피 믹스 먹으면 되니까. 그가 보낸 것은 그린라이트가 맞았고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의 첫 만남. 어때요? 맛있어요. 완전 부담스럽고 체할 것 같은 표정인데 뭐. 아니요, 진짜 맛있어요. 미영 씨는 긴장하면 진짜라는 말 잘하던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다. 아, 어떻게, 어떡하지 진짜? 당장 얘기 안 해도 돼요.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니까.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드세요. 분명한 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것. 시간이 흘러 마카오에서는 여기라는 겁니까? 예, 곤돌라에서 내리셔서 이쪽으로 나오시다 보면 여기서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릴 겁니다. 천상의 연주 부탁해요. 호텔 한복판에서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현수막들이 화려하게 꾸며진 이곳은 건이 여자친구를 위한 프로포즈를 준비한 공간이었죠. 그러면 사장님께서 저쪽으로 가셔서 준비하신 프로포즈 하시면 됩니다. 아, 저기세요. 예. 일단 저쪽으로 가시죠. 모든 세팅이 착착 진행되는 동안 한눈에 봐도 수상한 분들의 등장. 우리 섬의 원수 이거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저 주박한 인간 뭐 이 함정에 빠뜨리면 되는 거야. 건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앙심을 품은 자들이었죠. 어느새 풋풋한 커플이 된 미영과 민 변호사도 마카오로 첫 여행을 오게 되는데. 아유, 마카오 진짜 좋다. 이곳이 바로 둘만의 천국. 가자. 예. 설레는 마음을 안고 호텔로 향하는 두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응, 지금 도착했어. 그래, 알았다니까. 나도 목숨 걸었어. 아이, 가시나 이거 목숨 안 걸기만 해봐라. 지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박사장님, 그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그 미스 킴이 이쪽 북면의 프로 아닙니까? 작업하자. 정력제까지 준비해 제대로 작당 모의를 하는 이들. 파이어! 파디선에! 하이바이 멍아! 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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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성급했던 나머지 약을 탄 음료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범죄하는 거리가 매우 먼 이곳은 마치 깨복는 신혼여행. 어? 자기야 여기. 어머어머 난 몰라. 남자와 첫 여행인 미영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 들어와. 어머나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어? 최고급 호텔에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과 온 사실이 기쁘지만 걱정도 많은 미영. 잠깐 사라진 님을 찾아 호텔을 방황하게 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존재도 그곳에 같이 흘러오게 되고. 민경호는 슬쩍 둘러본다고 했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 남자친구를 찾다 지친 미영은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려 하는데 세라야. 우연히 남의 프로포즈 연습을 엿듣게 되고. 고마워. 사랑한다 세라야. 나랑 결혼해줄래? 재채기 눈치 챙겨. 무슨 소리야 이거. 잘못한 건 없지만 막 숨어야 할 것 같은 지금. 누구 있어요? 누구 있죠? 마침 눈에 보이는 음료를 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나 근데 왜 숨는 거야? 아니야 일단 숨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죠? 그리고 일단 이놈의 목부터 진정시키자. 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알아. 내가 어? 누군가 있었는데 없어요.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평온하게 마사지를 받던 건 소리 없이 다시 등장하는 이들이 있었죠. 헤이 우리 또 왔어. 이번엔 무조건 성공이다. 여자 저! 마마니 마마니 드링크 자양강장. 자양강장 아저씨 두 번 실수는 없다 해. 뭔가 매우 깨름직하지만 주는 음료를 받아 마시는 건 그리고 그건 독약 중에 독약이 되었죠. 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음료를 마신 후부터 정신이 혼미해진 이 남자. 정신 차리자. 한번 외출한 정신은 쉽사리 돌아오지가 않고. 아 드디어 걸려들었어. 고지가 눈앞이다. 건을 나체로 딱 세팅해 두고. 아씨. 미스 킴이 방에 들어만 오면 된다 이거야. 바람을 조작하려던 계획은 완벽했지만 마무리가 허술했던 두 악당. 청소도구에 밀려 호수가 바뀌고 마는데요. 미스 킴 대신 나타난 미영. 그녀 역시 혼미해진 정신을 붙잡고 뒤집어진 호수를 보고 본인의 방으로 착각해 그대로 직진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방은 맞은편이었고 이 방은 건의 방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으니. 혼미해진 정신에 서로를 애인으로 착각한 두 사람. 난 몰라. 화끈하다 못해 화상 입을 것 같은 밤을 보내고 다음날 먼저 눈을 뜬 미영. 뜨거웠던 지난밤의 흔적들을 보게 되고. 어젯밤에 그럼 진짜로 내가? 어머나 굉장히 저돌적인 분이셨구나. 외로워 조금만 더 있자. 아침이라서 그런가 목소리가 좀 다르네. 민 변호사님 운동 많이 했나 봐. 가슴이 따뜻한 줄은 알았는데 탄탄하기까지 하다니. 미안해. 잡이 들어서 한 줄도 몰랐네. 언제 왔어? 같이 왔잖아요. 같이 왔어? 아, 언제 우리가 같이 왔지? 우리 베이비 얼굴 좀 봐볼래? 뭐야? 누구세요? 당신 누구야?
예상치 못했던 뜨거웠던 하룻밤.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뜨거운 만남.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 BTV에서 확인하세요.